이 대적자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어요.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된다요. 성문 6개 문짝도 다 짜놨어. 이제는 성문 큰 성문 6개 문짝만 달면 다 끝이에요. 다급한 이 대적들은요, 그 한중에도 계속 일이 진행되니까 너무나 이제 당황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중립지역에서 만나자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아, 우리 경찰 없이 중립지역에서 만나자. 그렇게 네 번이나 공문을 보내는데 이리저리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전령이 오는데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뭐지? 이런 편지가 하나가 고발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와, 느헤미야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딱 보니까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배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는 고발장이에요. 느헤미야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나핏이 펴지면서 웃는 거예요. 아니, 이걸 누가 보더라도 너희들의 그 수준 낮은 소설인 것을 도대체 누가 모를까? 그는 CCTV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맑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해관계와 뭔가 복잡한 계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투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행과 그리고 이해관계를 바라지만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의 사람들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이 많아서 속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초연하기 때문에 속을 일이 없는 거예요. 대박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CCTV를 달아주신 줄 믿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포기한 것 같았는데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는 얘기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립니다. 아, 제사장님 어떻게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가 느헤미야 총독, 내가 예언을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데요? 그랬더니 그들이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 나하고 지성소에 숨어있자고. 지성소에요? 거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평신도인 제가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것도 살려고 지성소에서 숨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들이 제사장까지 매수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죠. 시조 하나를 읊는 거죠. 사역신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보세요 제사장님, 내가 이 목숨이 두려웠으면 내가 여기를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올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제단에 내 생명을 맡겼답니다. 그런데 내가 비굴하게 금지된 지성소의 제사장하고 같이 숨어있다가 거기에서 내가 내 목숨을 구걸하리니까 그들이 이제 와서 내 생명을 취한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자신감과 결단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영적 습관에서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니까 나에게 도전해 오시는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냐? 참과 거짓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거냐? 내 편에 설 거냐? 너 기도할 거냐 말 거냐? 그때마다 하나님 뜻이면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이게 영적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레딧을 계속 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9절에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건 하나님과 사이에 크레딧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 기도는 마치 누구의 기도를 닮았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닮았어요. 시내산 기도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보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크레딧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절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이 안 온다고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크레딧을 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리의 편에 서고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복잡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손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손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손으로 아이를 안으시고 병자들을 손잡아 일으키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가에서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손으로 십자가를 치셨고 마지막에 그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손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편에 확정됐으니 내 손을 잡아주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축복하는 손, 섬기는 손, 복음을 건네는 손, 위로하는 손, 열매를 거두고 완성하는 손으로 써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가면요 대적들이 동서남북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